사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비싼 장난감을 간혹 부모님께서 사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빈도의 문제라던가 늘상적으로 사주느냐는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싼 장난감이 꼭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며칠을 기다린 후에 그런 의논 과정 속에서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이유로 굉장히 쉽게 자주 아이가 때를 쓰고 조르니까 어떤 가격이나 지출 빈도에 관한 걸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사주는 것이 습관화되는 거는 아이들 성장에도 그렇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부모자녀 관계라는 게 사실 이제 물질을 제공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정서적 교감이 더 중요한 어떤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물건을 자주 사다 주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인식하기로는 아, 비싼 물건을 사주는 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라는 잘못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는 간혹 일어나는 일이고 평소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어떤 교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보통 마술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마술적 사고는 보통 한네돌 정도부터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원할 때 사주고 원할 때 사주고 비싼 거 그냥 사주고 하면 아이가 현실을 이해하는 능력도 부족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단체 생활이나 또래 관계를 할 때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게 된다거나 자기 만족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키우거나 그런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하냐가 참 쉽지 않은 부모님들의 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인 놀이 방법을 알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에게 무슨 놀이를 할까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놀이는 아이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을 알아서 그거를 가져가서 얘 이거 하자라고 지시하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아이가 무슨 놀잇감을 가져와서 어떤 방식으로 놀이를 하려는지 그 놀이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고 아이가 그 놀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쓰고 있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사실은 아이와 엄마가 또는 아이와 아빠가 시간을 보내는,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네네. 그래서 아이의 눈높이, 아이의 상상의 세계가 뭔지, 아이가 하려는 기능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관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아이를 일정 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가 순수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그렇게 크게 비싼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은 거고요. 반대로 비싼 장난감을 어렵게 맘먹어서 사갖고 왔는데 비싼 장난감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몇 개를 누르면 놀이가 끝난다던가 아니면 어디에 그냥 전시를 하고 내 스스로 바라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걸로 끝났는데 오히려 그거 외에 내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그거를 내가 놀잇감을 조작해서 배경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놀이가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인지적인 언어적 발달에 오히려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 관심 있어 하는 놀잇감이라던가 놀잇감을 사용하는 행동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략 연령의 범위를 끊어서 아, 요 연령의 자녀들이 아, 무슨 종류의 놀이들을 좋아하겠구나라는 것들 정도를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지만, 그 놀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일단 걱정부터 드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걱정이 된다면 15분만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15분보다 많은 시간, 30분이든 1시간이든 함께해서 엄마도 즐겁고 아이도 만족한다면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게 좋지만, 때로는 부모님이 피곤할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하는 최소한의 시간은 15분입니다. 예, 그래서 15분은 세계 어느 나라 부모님도, 그 다음에 어떤 컨디션과 어떤 신체적 조건에서도 요만큼의 시간은 유지할 수 있다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한 두 돌에서 한 세 돌 직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하는 놀이들이 아무래도 큰 아이들보다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뭐 머리를 써서 정교하게, 또 손으로 뭔가 정교하게 완성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감각, 다섯 가지 몸의 감각이라던가 전체적인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을 조금씩 촉진시켜주고 아이가 재미있고 즐겁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적 운동이나 놀이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꼭 밖에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작다 보니까 너무 밖에서만 하는 것보단 안에서도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풍선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린아이들 있는 집들은 푹신한 공 종류의 놀이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뭐 던지고 받고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아이의 즐거운 감정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마련한 역할도 있고, 또 아이들이 즐거운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살짝살짝 읽어주기도 하고, 어휴 너가 이만큼 던졌다, 뭐 이만큼 뛰었다, 이제 이런 작은 격려들을 해주는 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외에도 준비물이 없이 가족만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샌드위치 포옹인데요. 샌드위치 포옹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권고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샌드위치 빵이고, 아이들한테 너가 혹시 햄 할래? 치즈 할래? 야채 할래? 이렇게 물어봐서 나는 뭐 소세지 할래? 그럼 그럼 너 소세지야. 그러면 우리는 샌드위치에 소세지를 넣을 거야 하면서 아이를 가운데 두고 가족 셋이 또는 넷이 포옹을 하는 놀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1분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라던가, 그러면 이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잠깐씩 교감을 하면서 굉장히 그날 좋은 기분을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상호작용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조금 한국식으로 한 것이 김밥 말이 놀인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얇은 요를 피고, 어린아이들은 요만 쫙 펴도 뭔가 거기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즐겁게 달려오는데요. 오늘 할 놀이는 너가 여기 이렇게 가지런히 눕는 거야. 너 김밥 알지? 그래서 엄마는 지금부터 김을 말 거야. 네가 김 속에 들어있는 반찬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면 아이의 그 요를 통해서 아이의 몸을 만져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즐거운 스킨십이 되면서 아이는 그것을 엄마가 계속 하기를 원하는 그런 눈빛과 웃음을 보냅니다. 그래서 계속 많은 동안 아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네, 이렇게 길어졌네, 이게 푹신한 게 어디지, 배인가 다리인가, 이렇게 이제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끝까지 말면 아이가 안 보이죠. 근데 아이는 숨바꼭질 같은 안 보이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연이가 어디 갔지, 우리 철수가 어디 갔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이거를 슬슬슬 푸는 거예요. 그 풀면서 아이들이 대구르르 구르게 되는데, 이게 천천히만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으면서 아이는 굉장히 즐거운 신체 활동을 하게 되고, 그 활동이 끝난 후에 아이가 느끼는 만족감이라던가 엄마가 나를 되게 소중하게 느끼는구나 라는 확신감이 굉장히 증가하는 놀이들입니다.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가 저 커다란 전지, 그러니까 아이의 신장보다 더 넉넉한 크기의 전지를 펼쳐놓고 아이 몸의 윤곽선을 그리는 놀인데요. 근데 처음에는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리면 아이가 약간 간지럼을 타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론 너무 간지럽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살살 그려주면 아이가 깨깨깨깨 깔깔깔깔 하면서, 그럼 그만 그릴까? 그럼 아니야 아니야 계속 그려줘 계속 그려줘, 이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윤곽선을 그린 다음에 너 네 눈하고 코랑 입을 어떻게 그릴래? 라고 그릴 기회를 아이한테 주고 엄마는 관찰하거나 격려하거나 아이의 기분을 감정 반영해 주거나 이런 역할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아이의 어떤 신체적 자아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의 형성에도 되게 긍정적인, 아이 스스로도 내가 이만큼 큰 아이야, 난 곧 형이 될 거야, 난 언니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놀이가 되기도 합니다.